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서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디자인 직무 분야입니다. 예술적 감각을 지닌 분들이 특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직무 사전이시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근데 아무래도 디자인 직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특별한 직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디자인 직무가 굉장히 근데 요즘은 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산업화하면서 이렇게 좀 대량 생산, 그죠? 네. 예, 소품종 대량 생산이 어떤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기술과 여러 가지 뭐 그 생산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발달되면서 소품종 다량 생산하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에 반해서 기술적인 차이는 요즘에 어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우위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자인 또 요즘에 개성과 그죠? 개인들의 어떤 취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맞춰서 디자인 영역의 중요성은 굉장히 특히 그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래의 디자인 산업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디자인 산업의 핵심 인력이 될 학생들 두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대 정슬기 학생 그리고 국민대 강지연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학생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오늘 마음껏 궁금한 내용들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 두 학생이 디자인적인 감각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감각적인 학생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들에 대한 소개 한번 직접 부탁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성 넘치게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연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꿈을 실제로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속에만 있던 공간을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예비 디자이너 강지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조금은 긴장해서 더 풋풋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슬기 학생도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슬기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감각과 더불어 감각적인 성격으로 디자인계를 이끌어가고 싶은 정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두 학생에 대한 소개 네.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긴장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는 그래요? 것 같기도 해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두 학생이 자기소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부터 보니까 두 학생이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서로 이제 모르는 학생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지연 학생은 조금 뭐 많이 떨려서 약간 본인 뭐 실수를 했지만 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웃으면서 잘 이렇게 넘기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슬기 학생은 좀 침착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학생들 특유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요. 자, 일단 디자인 직무 같은 경우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바로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직무는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직무죠. 예, 응용 디자인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이력서 자기소개로도 뭘 드러낼 수 있겠지만 실무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라든지 뭐 툴 사용 능력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그죠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을 포트폴리오 한 것을 중요하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디자인이라고 하면 근데 또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나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면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용 디자인이라고 일단 뭐 오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응용 디자인 안에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시각 디자인. 뭐 이거는 용어상으로 저희가 잘 알기가 쉽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주로 인쇄 매체나 뭐 방송이라든지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쪽에 주로 디자인, 2D나 3D 형태 디자인을 이제 배우고 또 구현하는 쪽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뭐 제품 디자인, 또 아니면 요즘에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예. 뭐 실제로 양산되는 생산되는 어떤 제품의 그런 기능성까지 고려해서 실제 사용되는 제품에 필요한 디자인을 이제 하는 영역을 저희가 이제 제품 디자인 또는 공업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뭐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마 좀
학생들하고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어떤 공간, 그죠? 공간이나 환경 쪽에 가구. 건축이나 그렇죠. 예. 가구나 뭐 건축, 뭐 인테리어 관련된 조금 이제 스케일이 큰 거죠. 예. 뭐 그런 쪽에 또 디자인 응용 디자인 영역이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친숙하게 아는 패션 디자인. 그 의상이나 의류, 그죠? 섬유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영역.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가지가 각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선 시각 디자인은요. 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 그죠?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어떤 그런 뭐 그림, 뭐 도화라든지 그런 형태의 다양한 그림, 사진, 문자, 기호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네. 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 학과로는 저희가 뭐 시각 디자인학과, 뭐 영상 디자인, 뭐 컴퓨터 디자인도 요즘에 또 특화돼서 나와 있고요. 뭐 기타 광고 디자인,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같은 좀 광고나 방송, 어떤 미디어 관련된 그런 전공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산업 디자인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한 제품들을 네.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산업 디자인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사용하는 볼펜. 예, 지금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죠? 볼펜도 그렇네요. 예, 그것도 다 산업 디자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뭐 그런 쪽이라든지 뭐 또 금속 공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서희 씨가 오늘 약간 좀 귀걸이 굉장히 멋진 거 하고 계신데 힘 좀 줬어요. 네. 장신구 중에서 또 금속과 관련된 지금 네. 생활에 다 예, 예. 산업 디자인 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저희 스튜디오 내 그런 인테리어 있죠. 방송 관련된 예. 장치나 그 디자인 쪽이요. 그런 전시라든지 뭐 방송 아니면 광고 쪽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소품이나 어떤 그 전시물과 관련된 쪽 디자인들, 뭐 조경 디자인과 같은 쪽도 있고요. 아, 그렇네요. 마지막 패션 디자인 저희가 잘 아시니까 의상이나 또 의상과 관련된 액세서리 같은 쪽을 주로 네. 디자인하는 조금 더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디자인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우리 학생 어떤 분야를 꿈꾸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연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연극을 보거나 할 때 저만의 이런 중요하거나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아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그런 이제 좀 공간들을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좀 실제적으로 이제 꿈속에 있던 공간들을 정말 실제로 표현하는 그런 공간을 꾸미는 참신하게 네. 네. 그래요. 그럼 직무로 따지면 정확하게 어떤 직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이제 크게 제가 크게 지금 그 직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무대나 세트 디자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공간을 네. 꾸미는 실내 디자인 쪽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슬기 학생은 또 어떤 직무를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엽 러브하우스를 보고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빠바바바바. 뭐 네. 예. 네. 그래서 관련 학과인 가구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전공 수업을 통해 가지고 상업 공간 디자인이랑 배치 구상 이런 거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지금 면세점 디자인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가 그렇다면 이제 환경 디자인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디자이너로서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소양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린 영역이 다르죠. 네. 본인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중요한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사업의 특성, 또 어떤 제품의 특성, 그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인테리어 쪽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공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그죠? 어떤 요소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큰 그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죠? 또 아니면 공간에 어떤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요소들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좀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디자이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후보적 수상 경력 많이 본다고 하던데요. 예, 그게 예.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공모전이라는 게 또 본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대회를 통해서 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디자인 직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능력 중요시하고요. 네. 뭐 실제로 취업포털 자쿠리아가 디자이너 채용하는 기업에 네. 이제 그 인사 담당자 분들께 설문 조사를 한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때 500곳 정도 조사를 했는데 신입 디자이너 채용 시에
평가 요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공모전 수상 경력이 47.8%.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본다. 네. 예. 그 답변하셨고 또 이어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가 38% 정도. 뭐 자격증 보유 여부가 한 26% 정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 실무 능력. 실전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라고 한다면은 뭐 네.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내는 능력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했고 그에 맞춰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칠판에 본인의 이 스펙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칠판. 들어주실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지연 학생 솔직한 포트폴리오라고 적어주셨고요. 슬기 학생은 자격증, 공모전, 학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각각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은 학생부터. 이거 들고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통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실무 능력도 이제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쵸. 저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왔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보통 포트폴리오 하면은 잘한 작품 뭐 멋있고 되게 좀 멋있어 되게 좀 이렇게 깔끔한 그런 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끄적끄적인 거 그린 것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로 정말 잘 만든 작품도 물론 들어가야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틀에 박힌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포트폴리오가 저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뭔가 많은 준비를 해갖고 또 내실과 맞아요. 내공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자, 슬기 학생의 스펙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자격증 공모전 학원인데요. 네. 자격증은 가구 디자인과이다 보니까 CAD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래서 CAD 설계를 할 수 있는 가구 설계 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전은 네. 공모전은 공예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입선을 한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은 인테리어를 앞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네.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좋습니다. 두 네. 학생의 스펙 키워드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신상진 이사님께서는 두 학생의 스펙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 좀 개성을 잘 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응용 디자인 쪽은 뭐 독창성도 중요합니다. 제가 창의성 얘기했지만 창의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독창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지 구현 가능한지 그죠? 그 기능적인 측면 또 어떤 생산될 수 있는 양산 제품으로서 어떤 좀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본인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가지고 면접에 갔을 때, 그죠? 포트폴리오로 서류전형 통과는 할 수 있지만 면접에 가서 그거에 대해 질문 받을 때 또 거기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용 디자인 쪽은요. 대부분 그죠? 3D나 2D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꼭 자격증까지 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툴 사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그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보강하면 좋겠고요. 슬기 양은 오히려 뭐 자격증도 있고 공모전 수상 경력도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신 것처럼 본인 전공이 좀 딱 관련된 쪽이시잖아요. 네. 이쪽은 특성상 이제 정말 좀 순수하게 디자인 파워가 더 중요한 쪽 영역이 있고 좀 더 시공 설계, 그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 시공이나 설계와 관련된 쪽이 있어서 본인이 지금 이런 스펙이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원할 때 문제는 없지만 좀 내가 어느 쪽에 더 역량을 둘 것인지 기능적으로 구현을 잘하는 프로페셔널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더 강조하고 싶은지 전략을 좀 이제 짜시면서 좀 구분을 하시면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학생의 스펙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두 학생들도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신상진 이사님께 질문하는 시간 그래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 학생. 일단 그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연봉 연봉도 박하고 일하는
양도 많고 이제 소위 말하는 3D 직업에 속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의 그 선배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예. 외국에서 먼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네임밸류를 쌓으셔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말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려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대답부터 네. 답변부터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디자인 영역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실내 디자인 쪽은 저희가 대부분 그 직접 회사에서 필요할 때 채용해서 이제 내부 직원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외부 이제 또 디자인 전문 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급여 체계가 사실은 좀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또 프리랜서로 또 일하는 분들 계신데 프리랜서로 하다 보면은 뭐 실력이 있을 때야 당연히 좀 받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뭐 실력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또 그죠? 일감으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해당 분야의 실력이 충분하게 있거나 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사실 일반 회사원보다는 그 평균적으로 급여가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게요. 유학 갔다 오시거나 또 해외에서 어쨌든 우리보다는 아직은 해외 쪽이 그죠? 예, 디자인 그 발전이 되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오시면은 전문성을 좀 더 인정받아서 좀 급여 측면에서 좀 유리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슬기 학생도 한번 짧게 질문해 볼까요? 저는 저같이 디자인 희망자가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노력해야 될 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서 디자인 직업의 프로세스 일하는 과정을 궁금합니다. 자, 일단 더 중요한 게 자격증적인 면,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자격증 같은 건 사실은 뭐 디자이너 채용할 때 꼭 자격을 우대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디자인의 일부는 건축과 관련된 쪽은 뭐 실내 건축 기사라든지 그죠?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거는 따두시면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꼭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특정 툴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죠? 툴 사용 저희가 뭐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툴을 좀 숙달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고 어떤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 순수하게 저희가 사실 얘기하는 실내 디자인 쪽은 거의 뭐 절반 정도 건축 쪽과 비슷하게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너무 막 멋있게만 뭐 데코레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조물이나 그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동선 같은 걸 고려해서 어떤 배치를 한다든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아트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측면, 또 건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과연 어떤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지도 한번 칠판에 적어봤는데요. 키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자, 우리 지연 학생은 무대 세트 디자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또 우리 슬기 학생은 롯데 면세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한 분씩 한번 짧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스트 디자인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뭐 대기업처럼 이런 그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진 기업은 없지만 이제 제가 물론 경력이 안 쌓였던 찾아다녀야겠지만 이제 점점 쌓이고 이러면 이제 제가 프리랜서가 돼서 할 거기 때문에 딱히 그 큰 기업은 적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슬기 학생은 정확하게 롯데 면세점이라고 적어줬네요. 아, 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예. 네. 가고 싶은 회사는 롯데 면세점의 인테리어 팀입니다. 예. 롯데 면세점이 최초의 면세점을 세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롯데 면세점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서 일하고 싶은 저희 계획과 같기 때문에 이 회사를 희망합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명품 싸게 살려고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희망 기업, 희망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께서 이 학생분들에게 전략과 함께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지원 학생 같은 경우 일단 무대 세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에 아마 광고 쪽, 광고 종합 광고 대행사 있죠? 그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은 이제 관련된 분야가 방송, 광고, 뭐 약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뭐 일반직 채용을 제일 많이 하는 쪽이 그나마 광고 기획사이기 때문에요. 뭐 네. 큰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 주로 아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아트 디렉터라든지, 뭐 그죠? 뭐 아트 이제 그런 그 직무로 얘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컨셉마다 다양하게 어떤 그죠?
그 공간이나 무대를 또 디자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예. 뭐 계속 오래 쓰는 게 아니죠. 다 계속 바꾸고 컨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좀 취업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슬기 학생은 뭐 어쨌든 본인이 전공도 그렇고 좀 목표가 뚜렷한 것 같아요. 뚜렷한 건 일단 좋은데 본인도 아시겠지만 사실 면세점 같은 데서 이제 디자이너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경력사원을 가끔 채용하거나 또 그쪽도 일부는 좀 외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부적인 좀 취업 그 동향을 파악을 잘 해서 무턱대고 롯데면서 지금 언제 채용하나 그거 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경력을 먼저 쌓은 다음에 좀 경력직으로 뭐 입사를 고려해본다든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좀 면세점은 또 몇 개 안 되니까 좀 부수적으로 뭐 비슷한 성향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나 기업을 좀 더 찾아놓으시면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어때요? 두 학생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직무야,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좀 가까워진 것 같나요? 아, 네. 지금 실제적인 그 조언을 얻고 나니까 좀 약간 되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슬기 학생은? 저는 인터넷상으로만 알았던 기본적인 거 말고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두 분 열심히 하셔서 오늘 얻은 정보를 토대로 꼭 좋은 결과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정슬기 강지현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